하루는요, 광해군이 아버지 선조에게 무난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. 그런데 선조가 대뜸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. 어찌 세자 무난이라 하는가? 너는 임시로 보한 거니 오지 말거라. 응? 임시 세자. 그 말을 들은 광해군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? 혼나죠. 화가 나죠. 임시. 임시라는 단어 너무 별로잖아요. 언제 나보고 뭐 하라 해놓고. 야,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? 그쵸? 네. 선조는 대체 왜 그랬을까? 자격지심 같은 거. 자격지심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일단 백성들이 너무 좋아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선조는요, 자신은 전쟁 중에 도망친 왕인데 그래서 이 위신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아니 아들 광해군이 신망을 얻으니까 못마땅했던 거예요.